야비오아디가만 야하 오이피.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너는 흔한 남매 채널을 할 자격이 없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 비비오이. 자, 오늘의 흔한 게임은요. I am part time. I'm part time worker. 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라는 게임입니다. 오. 자, 우리나라에 편의점 없으면 우리나라가 안 돌아가잖아요.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해. 아, 말도 안 돼, 진짜. 끔찍하죠. 자, 근데 그 편의점 알바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편의점 알바 게임 많이 해봤는데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이번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날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진상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다 싹 다 만나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아, 재밌겠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I'm part-time worker. 일발. 내 이름은 일발이다. 일발? 주부님이 일발인가 봐요. 어, 족발인데 얘는. 컨디션 좋으시네. 최근 이 일격도시로 이사를 왔다. 도시 이름이 일격도시래요. 오. 치안이 좋지 않고 좀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떨지 궁금하다. 아, 그래서 빌런들이 찾아오는 편의점인가? 그런가 봐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첫날이다. 늦지 않게 가야겠다. 목적지는 차이나타운을 벗어난 곳이다. 예, 여러분들도 사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궁금하잖아요, 맞죠? 궁금하지. 저도 궁금해요.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 맞아.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어요. 나 해봤는데. 어,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경력자가 보셨을 때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어, 술 취한 사람. 어, 야, 도시가. 이게 야간 아르바이트다. 특히 야간 아르바이트에 술 취한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힘든 분들이 좀 많이 오잖아요, 맞죠? 아, 그쵸. 응대하기 힘든 분들. 아, 그쵸. 잠깐만. 잠깐만요. 어? 어디가 많이 뱀분인데? 8번 출구 그 아저씨 아니에요? 그치, 머리 길렀네! 걸렸네. 웃음 참고 가고 있다, 야. 아저씨, 이겼다, 진짜! 도망가자!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저기가 아르바이트 할 편의점이다. 우선 점장님께 인사하러 가야겠다. 근데 편의점 알바를 전 해봤는데 안 해보셨... 아, 저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었어요. 아,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네. 어, 왜 떨어졌지? 그러니까요, 떨어지기 쉽지 않은데. 그럼 어떤 알바를 주로 하셨어요? 행사장 인형탈.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주고. 네. 인형탈 쓰고 연극. 또 인형탈 쓰고 전단지 나눠주는 그런 거. 주로 얼굴을 가리는 알바였나요? 그러네요. 그럼 답이 나왔네요. 이제 알게 됐어요. 저 왜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몰랐거든요. 이제 알게 됐어요. 811이네요. 811. 저기요, 죄송합니다. 점장님인가봐요. 어, 너였구나. 오늘부터 잘 부탁할게. 어, 확실히 약간, 약간 강하시잖아, 인상이. 그러네. 이 일격도시에서 살아나오려면 이 정도 돼야 돼. 일격도시에서 편의점 하려면 이 정도 돼야 된다. 지금에는 마침 손님도 없는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편의점 안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되면 자리를 잡으세요. 예, 자리 잡겠습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어머, 평범한 편의점이에요. 특별할 거 없어요. 진짜 알바하는 거 같네. 이런 거 편의점 알바하면 유통기한 지나면 진짜 먹어도 되지 않나요? 도시락 같은 거? 무조건이죠. 팩이라고 해가지고 예, 12시 딱 지나면은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손님이 많이 오지 않길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어, 안녕히 주무세요. 번역이 잘못된 거 같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자, 그럼 빨리 계산대에 서서 계산을 해볼까? 네. 그리고 나는 좀 중요한 용무가 생겨서 말이야.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혼자서 해주겠나? 점장님, 저 오늘 처음 왔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간단한 일이고 전화로 지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 쪽에? 인나 씨한테 친절한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표정도 살벌해. 어, 살벌해. 그럼 이제부터 잘 부탁한다. 오, 전 왔다. 잘 들리네. 먼저 스캐너로 손에 쥐고 있다. 손님이 상품을 가져오면 스캐너로 읽어드리면 된다. 어때요? 간단하죠? 오, 진짜 편의점 알바는 실제로 간단한가요? 네, 진짜 이렇게 찍고 얼마입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네. 금액이 퇴근할 때 차이가 나면 아, 물어내야 돼요? 제가 물어내요. 그럴 적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많죠. 아, 진짜? 네, 이상하게 100원 막 200원 단위가 안 맞아요. 손님이다. 웃어. 안녕하세요, 811입니다. 네, 긴장, 안녕하세요. 긴장 풀어. 오, 힙합 하시나요? 요! 이러시네. 계산해, 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어, 쉽네. 야! 첫 손님 맞기 완료! 좋아, 좋아, 좋은 느낌이다. 계산을 하면 가게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 오른쪽에 평가. 자, 이제 성가신 손님을 상대할 차례다. 무기를 장착하고 성가신 손님을 상대해라. 진상 손님을 대할 때 원래 무기를 장착하나요, 편의점에서? 네? 원래 안 하나요? 아, 그쵸. 그래서 이게 좀 진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 뭘 할 수가 없어. 아, 진상 손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네. 아,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죠. 근데 이걸로 상대하라는데?
꿈의 아르바이트 아니야 이거 혹시?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손님 잠시만요. 손님 잠시만요. 손님. 담배를 피나고. 얀카 콜라가 뭐죠? 그런 콜라 없고 손님. 담배 피시면 안 되는데 나가주시겠어요? 저... 머리에 팝콘. 처음에는 평가가 700이었잖아요. 손님 나가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빌런을 차려야 되는데? 다음에는 편의점 스캔 기능을 사용하세요. 숨어서 보이지 않는 성가신 손님들의 움직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죠. 스캔? 아 센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센서인가 봐. 그런 기능이네. 총싸움 그 SRP 게임 있지 뭐. FPS. SRP는 뭐 SIT 그 기차 생각하시는 기차? 아줌마. 자 이런 센서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손님. 근데 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사죄는 저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 너도 한 사람의 편의점 점원이야. 오 인정받았어요? 나머지는 너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겠지.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편의점 알바 시작. 퇴근 시간까지 일하기. 버티자 버티자! 버티자 버티자! 근데 편의점 알바가 쉬울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아 아니에요. 아니 뭐? 청소. 아 청소 돼야 되고. 물건 채우기. 아 물건을 내가 채워야 되지.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온다. 저 첫날인데 너무 많이 오시는데요, 한 번에? 아, 잘 되네.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안녕하세요. 요. 계산해 드릴게요. 너무 많이 온다, 너무 많이 온다, 너무 많이 온다. 저기요, 잠깐만요. 이분 뭐야, 잠깐 파란색 뭐야. 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 이게 빌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빌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치. 저 빌런이 두 명이 있다는 건데? 어디요? 아, 저거. 저기요. 나가서 좀 보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주무실 수 있는데 사지 않고 그렇지 뭔가를 사 드셔야죠 그래도 잠깐만 빌런이 어디 하나 있다는 건데 지금 1위 떤 또 아 저기요! 저기 나 내려주시겠어요? 저기요 춤을 집에서 추세요! 춤을 집에서 추세요 죄송합니다 저 이거 악당이 나타났다는 건데 빌런이 잠시만 저분 뭐야 잠시만요 으깨씨 안 뛰어 손님 아까 주무시던 분인데 내가 내쫓았다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산해 드릴게요 네 아까 파란 분은 그냥 갔나? 양동에 있으신 분? 그런가? 빌런이 전화인데 한 명 계속 있나? 두 명 잠깐만요 손님 아 여기 손님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 안 되죠 근데 양동이를 얼굴에 쓰고 또 피는 게 대단한 짓이네 죄송합니다 계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점수 왜 깎이는 거지 계속 평판이? 뭐지? 한 명이 있다는 거 같아요 저기 오른쪽 빨간 마스크 아 잠시만요 손님 잠시만요 저기요 손님! 아니 저것이 나오세요! 저 왼쪽 위에가 근무 시간인 것 같은데 근무 시간 되게 안 가네요 야 저거 못 깨진 소리 들렸는데? 못 깨진 소리 들렸는데요? 아 시간이 너무 안 가는데 원래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시간이 잘 안 가나요? 많이 안 가죠 아 진짜 시간이 잘 안 가네요 아 그럼 잠시만요 못 깨진 소리 들렸는데? 자 센서로 보고 뒤에 봐봐 깨진 소리 잠깐만요 뭐야 이쪽을 봐 찍지 마세요 초등권이 있거든요 여기 깨졌다 뭐야 전자레인지 깼어 전자레인지를 왜 깨요 이런 진상분들 어쩌 진짜 편의점에서 일할 때 어쩌 이건 너무 심한데 이거 취하셨네 악당이 왔다는 건데 악당 한 명 나타났다 빌런이 있다는 건데 두 명 던져요 빌런이 아닌가 보네 점수가 깎이네 실제 편의점에서 이렇게 던지는 분들 계시죠? 엄청 많죠. 야, 세 명. 네 명? 왜 빌런이 왜 네 명 이랬어? 잠시만요. 미치겠네. 담배 피지 마세요. 노담. 이분 뭐야? 뭐야? 저도 지금 손가락요. 쌍요. 죄송합니다. 계산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던지지 말랬지. 던지지 말랬죠. 잠시만요 손님 잠시만요 아니 오해하지 마 계산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 이거 들켰다 너무 티난다 왜 들켰어래 나 혹시 계산해달라고 저기요 누워서 신문 보지 마세요 되게 유연하시네 잠시만요 이분 뭐야 훔친다 저 계산하고 뜨세요 이 사람 또 뭐야? 부시고 있고 부시지 마라! 저 근데 경찰을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알바가 해결할 게 아니라 경찰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야 두 명 두 명 왔어 아 계산하고 드세요! 한 명 누구야? 저기 뒤에 계산해드릴게 잠시만요 일단 계산부터 해드리고 잠시만요 나도 올게 잠시만요 뭐 하세요? 안 열린다 돈은 너의 열이지 미치겠다 이게 뭐야? 빨리 가게 들어가보지. 이 사람 뭐야?
뭐 하는 거야? 싹둑 잘라. 나무 캐지 마라. 나무꾼, 나무꾼 빌런. 와, 안마, 저기 불집 빌런이다. 안 봐도 빌런. 자, 캠프파이어. 캠핑장에서 하세요. 너 잘한다, 근데. 자,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왜 안 가요? 시간 왜 안 움직여? 시간 너무 안 움직여. 한 명. 한 명, 한 명 있어. 바로 앞에 있다. 어디? 훔친다, 훔친다. 이쪽 있어? 그 사람. 계산 얻으세요. 근데 계산 안 하고 먹는 건 빌런도 아니야. 그나마 제일 나. 그나마 제일 나. 천장이 부서졌다! 야, 이거 뭐야, 나 비켜봐! 야구 방망이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슈퍼히어로에 비하면. 천장 부시지 마! 아, 이 사람 그 헬멧 쓴 사람 아니야? 잠깐만요. 표현자. 정신없어. 이 친구 처음 알바라서. 역시 경력자라서 아무렇지도 않네요. 힘들어요? 네. 이건 힘든 것도 아니에요. 아, 진짜 알바에 비하면? 네. 당해봤던 것 중에 가장 센 빌런은 뭐가 있었어요? 얘네가 제일 얘네가 세요, 세게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잠깐만. 도와주러 오신 분. 점장님이 지원군 보내줬나 보다, 지원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이 동네가 일하기 힘들어요. 잠깐만, 유니폼 이거 아니었는데? 점장님이 뭐. 빨간색 아니었나, 점장님은? 저 일단 한번 펴볼게요. 들통났나? 가짜였다고! 저기 뭐죠, 저기? 뚱이? 뚱이 뭐죠, 저기? 신경 차는데? 뭐야, 뭐가 날라? 야이씨. 우리 강에서 야구하지 마! 두 명. 이분 한 명인가? 아니,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게요. 네. 어디 뭐 주차 이런 거 하다 왔을 수도 있어. 아니면은 어디 뭐 페스티벌 축제를 즐기다 와. 락 페스티벌 같은 거. 세 명. 춤을 부르지. 저기요. 차라리 유튜브를 찍으세요! 야골라. 춤이 너무 야골라. 저기요. 저기요. 우리 기분을 운동하지 마세요. 자, 뭐가 앉아있는데? 야의 PC방이 아니다! 우리 사무실이다! 자, 이쯤에서 경력직 분께 바톤 터치 한번 할게요. 이거 성격 베리겠네, 알바다. 별의별 사람들 다 있네. 야하! 어서오세요. 아직 미소가 나올 거야. 뭐야? 죄송해요, 저 결혼했거든. 뭐야? 시장 특이하시네. 돈 내고 드세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빌런인가요? 공연해준 게 이거 빌런인가요? 죄송합니다. 또 딸 손님들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저 펭귄 닮은 사람이 펭귄이야 뭐야? 펭귄은 뭘 살까? 귀여워, 도시락 들었어. 펭귄 손님, 의외로 도시락을 사네. 나는 얼음 같은 거 살 줄 알았는데. 어서오세요. 잠깐만. 펭귄 손님 도시락을 사는 게 아니라 훔치는 거였네! 때려치지 마라. 때려치지 마라. 야, 귀여워서 봐준다. 야, 저 오른쪽 봐봐. 잠깐만, 저 맞아? 어떻게 올라간 거야? 집에 가서 주무쇼. 저 빌런들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깨지는 소리 들렸대? 잠깐만. 뭐야, 누가 유리 깼어? 누구야? 누구야? 유리 누구야? 저기 왼쪽 로봇 같은 거 사람이야 뭐야? 로봇가 온다고. 무슨 동네야. 미치겠네. 그렇게 힘들면 일하지 말았어야지. 뭐, 놀리는 거야? 뭐야? 없애버려. 놀리지 마! 뭐야, 이 사람은? 잠깐만. 가게에 깃발을 꽂았다! 미치겠네. 깃발요. 깃발요. 나 MBTI 아인데, 진짜. 가지가지 하네, 가지가지. 네? 돈을 내놔라? 넌 생명을 내놔라. 네? 시간 너무 안 가. 시간 진짜 안 가. 방심했다! 잠깐. 할아버지하고 방심했다! 뭐야? 어묵 국물에 목욕하지 마라! 어묵 반생이요. 네가 어묵이야! 이제 못 끝나. 할아버지 벽을 부셨다! 난리다! GTA다! 지금 난리야, 지금. 범죄도시다, 범죄도시. 이게 범죄도시다? 저 귀신 아니야? 잠깐만. 귀신이야! 끝났다! 너무 힘들었어, 나. 점장님! 진짜 힘들었어요. 미안하다, 힘들었지. 그런데 내일부터 여행. 아니.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요. 갑자기 웃으시는 거죠. 뭘 저한테 부탁을 하려고. 미안하지만 한 달 정도만 부탁할 수 있겠어. 내가 볼 때 여기는 버티는 알바생도 없었거든. 우리가 버틴 거. 우리 버텨 지금 신난 거. 점장님. 안 해! 안 해! 못해! 좋아, 아르바이트 그만둘까?
피가 쪽팔려. 이게 밥 먹자마자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네. 지금 배가 퍽이죠. 너무 기빨려갖고. 그건 게임 때문이 아니라 원래 으뜸씨 6끼 먹잖아요. 그런가? 저희가 만난 빌런들. 쇼핑계. 못 만난 빌런들이 있나봐요. 그러네. 물음표 있네. 이분 의외로 착했어. 못 만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안 만나도 될 것 같고. 자, 진짜 대한민국 편의점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절대 안 돼. 편의점 갔을 때 편의점 직원분들께 한 번씩 웃어드립시다. 난 진짜 20대 때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됐다. 됐어. 해봐. 못하겠다. 다음에는 어떤 게임 하면 좋을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알람 설정 딸랑딸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최고로 기빨린 게임이야.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